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거 공부했어요. 그리고, 돈을 찾는 거, 찾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장 대신 서명을 할수 있어요도 배웠어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서명을 할수 있어요. 뭐 대신?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수 있어요. 서명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제 통장 만들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겠어요? 아마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탁소에서 대화를 공부할 거예요. 세탁소가 뭐예요? 세탁소가 빨래를 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원래 세탁하다는 빨래하다 뜻입니다. 싹 아웃. 그러니까 옷을 빨다 이런 세탁의 의미가 있는데 세탁소 하면은 옷을 다리거나 옷을 다리다. 옷을 다리거나 또는 옷을 뭐 드라이 클리닝 해요. 드라이 클리닝 해서 옷을 잘 손질해 줘요. 정리해 줘요. 그런 곳이 세탁소예요. 베트남에도 세탁소 많아요. 많아요. 오늘 그 세탁소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 공부할 거예요. 자, 제목부터 보세요. 제목. 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아무리 뭐뭐 해도,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막주의 표현입니다. 막주, 막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뭐뭐 해도, 막주 띔. 아무리 찾아도, 콩 띔드어, 콤쌤드어. 안 보이네요. 아무리 뭐뭐 해도, 안 보이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아요 표현을 여러 번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대화를 들어보세요. 자, 대화를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거, 자,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마이클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회색 겨울 양복이요. 3주일 전에 맡겼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그럼 저녁 때 다시 올게요. 그 옷은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꼭 찾아줄게요. 들었어요? 자, 대화가 기니까 한번더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마이크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회색 겨울 양복이요. 3주일 전에 맡겼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그럼 저녁 때 다시 올게요. 그 옷은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꼭 찾아줄게요. 자, 들었어요. 자, 문장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어디예요? 이 그림 보니까, 아, 보여요? 세탁소예요. 세탁소예요. 여기, 옷들이 많아요. 옷이 많아요. 이 사람은 아마 세탁소 주인입니다. 슈냐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마이클씨인 것 같아요. 마이클씨인 것 같아요. 마이클씨는 세탁소에 온 카가 손님입니다. 따라하세요. 손님 주인. 자, 손님과 주인의 호이토아이 대화예요. 자, 세탁소 주인.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식당에서 어서 오세요. 자, 따라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집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선생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서 오세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마이클 씨,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롤 남조. 예,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자, 여행 갔다 오다. 예, 여행 갔다 왔기 때문에 못 왔어요. 뭐뭐 하느라고 여기에서는 예, 비의 뜻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예, 따라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예, 어제 밤새느라고, 밤새느라고, 예, 예, 어제 TV를 보느라고 밤을 샜어요. 예, 밤을 새느라고 피곤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느라고는 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자, 옷을 맡기다. 자, 세탁소에 옷을 맡기다. 자,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어떤 옷을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옷을 주셨어요? 어떤 옷을 맡기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회색 겨울 양복요. 회색, 자, 회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검은색, 회색, 자, 붉은색. 자,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 회색 겨울 양복. 선생님 옷 중에 지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요거이란, 요 라인들이 다 예, 회색입니다. 회색입니다. 이렇게 번람 지저분하네. 여기가 회색입니다. 이것은 붉은색, 예, 뭐도 빨간색입니다. 예, 자, 회색 겨울 양복요. 겨울 양복은 뭐예요? 이게 여기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양복입니다. 자, 옷 중에 양복입니다. 남자들이 예, 옷에 마이랑 바지랑 이렇게 입는 거 있죠? 양복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회색 겨울 양복요. 회색 겨울 양복요. 자, 양복. 자, 태웠고 따라하세요. 양복. 복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 자, 따라하세요. 회색 겨울 양복요. 3주일 전에 맡겼어요. 3주일. 예, 봤던 쩍? 뭐뭐 전에 쩍의 뜻이죠. 자, 반대말은 후에 있습니다. 3주 후에 봤던 싸오. 예. 3주일 후에, 자, 3주일 전에, 예, 3주일 전에, 자, 봤던 지역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3주일 전에 맡겼어요. 3주일 전에 맡겼어요.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 응열라 종료. 따라하세요. 똑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똑같아요. 예, 점 우쭛. 자, 따라하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대팀 찾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자, 아무리 찾아도, 막주띔, 콤띔도, 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예. 콩테 띠임더, 콩테 쌤더, 예, 찾을 수 없어요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예, 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하다. 대단히는 뭐예요? 예, 무슨 뜻이 있어요?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뭐 합니다만. 잉마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다시 한번, 한 번은 뭐예요? 물론 다시는 라이, 예, 물론 라이,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오다할라덴. 이따는 뭐예요? 조금 있다가 싸우도, 예, 있다. 자, 따라하세요. 이따는 예,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예, 시간이 지난 뒤에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태웠고 따라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예.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럼 대티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저녁 때 예. 저녁에 다시 올게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자, 따라하세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예. 그 옷은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제가 제일은 뭐예요? 트넛? 예. 제일 아끼는 옷이다. 아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이에요. 예.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응알마이, 예,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자, 따라 하세요. 그 옷은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예,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예,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예, 걱정 마세요.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자, 걱정 마세요. 등놀랑. 자, 따라하세요. 걱정 마세요. 예. 자, 걱정 마세요. S중 위에 물론.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걱정 마세요. 노이또 크게 따라하세요. 걱정 마세요. 예.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어디엔가 있다. 어디는 뭐예요? No. 예, 이제 어디엔가, 짝길래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쯔베진사 잘 모르지만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예,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꼭 찾아줄게요. 꼭 찾다, 찾아두다, 찾아서 예, 준비해 두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꼭 찾아줄게요. 꼭 찾아줄게요. 예, 꼭은 뭐예요? 짝짠. 예, 꼭 반드시 똑같아요. 자, 반드시. 또 뭐 있어요? 예, 틀림없이 우리 공부했죠? 틀림없이. 자, 따라하세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꼭. 이 응달라군요. 똑같아요. 예. 반드시 찾아줄게요. 틀림없이 찾아줄게요. 꼭 찾아줄게요. 예. 알겠습니까? 자,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뭐예요? 지금 마이클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탁소에 있습니다. 왜 세탁소에 있어요? 예, 옷을 맡겨놨어요. 옷을 맡겼습니다. 3주일 전에 옷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옷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해요. 예, 저녁 때 꼭 찾아두겠어요 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하다고 해. 약속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배웠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우드코 선생님이 나중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크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어떤 옷을 맡기셨죠? 회색 겨울 양복이요. 3주일 전에 맡겼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그럼 저녁 때 다시 올게요. 그 옷은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꼭 찾아줄게요. 자, 이해했어요? 자, 보통 빠르기예요. 한국 사람이 보통 빠르기로 말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자, 예, 보세요. 자, 마이클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이클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했어요? 자,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마이크 씨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탁소에 있습니다. 지금 세탁소에 있습니다. 지금 세탁소에 있습니다. 왜, 예, 그동안 마이크 씨가
옷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왜 그동안 마이크 씨가 옷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선생님, 왜 마이크 씨가 그동안 옷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동안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 옷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 씨는 언제 옷을 맡겼어요? 언제 옷을 맡겼습니까? 예, 마이크 씨가 옷을 언제 세탁소에 갖다 주었습니까? 예, 선생님, 마이크 씨는 언제 옷을 갖다 맡겼습니까? 3주일 전에 맡겼습니다. 언제요? 3주일 전에 맡겼습니다. 예, 3주일 전에 맡겼어요. 그럼 마이크 씨가 맡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예, 어떤 옷을 세탁소에 맡겼어요? 예, 선생님, 마이크 씨는 어떤 옷을 맡겼습니까? 회색 겨울 양복이요. 어떤 옷요? 회색 겨울 양복이요. 예, 회색 겨울 양복을 맡겼습니다. 그럼 마이크 씨는 왜 그 옷을 오늘까지 찾으려고 합니까? 왜 그 옷을 오늘 꼭 찾아야 합니까? 자, 마이크 씨는 오늘 왜 그 옷을 꼭 찾아야 합니까? 예, 선생님, 마이크 씨는 왜 오늘 옷을 찾아야 합니까?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뭐라고요?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예, 내일 입어야 합니다. 예, 내일 필요해요. 그래서 옷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회색 양복은 마이크 씨가 제일 아끼는 옷이에요. 예, 제일 아끼는 옷이에요. 아마 내일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마이크 씨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끼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이해했으면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다. 자, 여기에는 뒤에 자, 항상 예, 항상 예,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다는 부정문이 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는 예, 꼭 해야만 한다는 단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꼭 해야 해요. 아무리 예, 아무리 배불러도 먹어야 해요. 예. 아무리 배불러도 막 주설라 노 라 파일 안껌 밥을 먹어야 해요.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끝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내 안경이 안 보이는데요. 이 책은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아무리 비싸다, 막주절라다, 너무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 예, 필요하다, 건 싸가, 예,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짝짠 파일, 무어, 예, 꼭 사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예, 따라하세요.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예, 두 번째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막주설라벗 꼭 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또한 다음 주 선생님 결혼식입니다. 선생님이 결혼을 해요.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예,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예, 비주 예를 들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끝내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끝내겠어요. 뭐뭐 하다 있지. 그러니까 아니라 있지. 의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주 설라 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끝내겠어요. 예, 제가 의지, 있지. 의지로 끝내겠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내 안경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 안경이 이거예요. 그죠? 안경. 아무리 찾아도 제 안경이 안 보이는데요. 예. 이 책은 아무리 읽어도, 예, 권쌍나이, 예, 막, 아무리 읽어도, 막주, 딱, 아무리 읽어도, 콩비엣 잘 모르겠어요. 예, 휴, 예, 전락커, 너무 어려워요. 노이충이야, 전락커. 예,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가르쳐야 해요.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바빠도 베트남에 가야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해야 돼요.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두 번째 보세요. 맡기다. 자, 맡기다는 누구누구에게 맡기다. 돈을 맡기다. 옷을 맡기다. 뭐 안경을 맡기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저는 돈은 다 어머니께 맡겨요. 아까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자, 돈을 맡기다. 그 다음에 지갑을 맡기다 나왔는데 저는 돈은 다 어머니께 맡겨요. 돈은 다 어머니께 맡겨요. 어머니한테 맡겼다가 네오마건띠엔 돈이 필요하면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해서 사용해요. 돈은 어머니께 맡겨요. 여러분은 돈은 누구에게 맡겨요? 선생님은 돈은 다 은행에 맡겨요. 돈은 다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돈을 맡겨요. 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로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아까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아까 런쩍? 아까 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아까는 좀 시간이 지난 전이고요. 조금 전에 아까는 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까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깜빡 잊다, 잊어버리다, 꽤나,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자, 따라하세요. 아까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따라하세요. 아까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이거 문장 라이. 근데 투어 외우세요. 그냥 왔어요.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수준 이율.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보세요. 두 번째. 자,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뭐뭐 씁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썰러싱로이 능마. 물론 덴덜.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뭐 씁니다만. 이거 뭐예요? 문장이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문장. 꺼올라. 환뚜안. 한 문장 완성된 문장이 있고 뒤에 두 개 문장이 리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 식당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방은 큽니다만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자, 뭐뭐 합니다만, 선생님 여기다가 합니다만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방은 큽니다만,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점오쭛? 자, 많이 씁니다. 자, 따라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식당은, 한날,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자, 음식 맛이 좋다. 맛이 있다. 자, 따라 하세요.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맛이 좋다 씁니다. 쓸 수 있어요. 맛이 좋다는 맛있다예요. 따라 하세요. 이 식당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태웠고, 자,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자, 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뭐뭐 한 편이다 배웠어요. 비싼 편입니다. 예. 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예. 백화점은 값이 비싼 편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값이 싼 편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값이 싼 편입니다. 예. 예. 키가 큰 편입니다. 키가 크다. 예. 자, 까오. 키가 큰 편입니다. 자, 반대말은 키가 작은 편입니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뭐뭐 하는 편입니다. 배웠어요. 허이 늦에. 자, 이 식당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값이 비싼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은 큽니다만. 방이 크다.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방이 크지만 욕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하는 거 배웠어요. 그죠? 자, 방은 큽니다만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방은 큽니다만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예, 방은 큽니다만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자, 방이 크지만 똑같아요. 예, 방이 크지만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잉, 얘라 종료. 똑같아요. 이 큽니다 할 때 뭐뭐 이건 씁니다 아니고 크지만 할 때는 크다에서 왔죠. 크다 또에서 왔으니까 방은 크지만 욕실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어는 예, 어렵습니다만 재미있습니다. 예, 한국어는 어렵습니다만 재미있습니다.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만 좋아합니다.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만 좋아합니다. 예, 알겠어요. 예, 베트남 선생님은 베트남은 덥지만 좋아해요. 예, 알겠어요. 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아끼다. 자, 무엇 무엇을 아끼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귀야. 귀중하게 생각해요. 귀. 예, 저 귀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 아껴요. 물건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물건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얼마 전에 산 이 시계가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아, 선생님이 아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과 친구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방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무엇이든지 너무 아끼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불러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문장만 먼저 보세요. 선생님은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물건을 아끼다. 예, 물건은 뭐예요? 예, 물건을 아껴요. 선생님은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자, 얼마 전에. 얼마 전은 뭐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반대말이에요. 오래전에. 예, 얼마 전에 반대말이에요. 자, 오래전에. 자, 오래전에 산 이 시계. 얼마 전에 산 이 시계. 자, 시계는 까이동호. 자, 오래전에 산, 얼마 전에 산 이 시계가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뭐뭐 중에 하나다. 예, 능. 예,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아끼는 물건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시계를 아껴요. 예, 자, 얼마 전에 산 이 시계가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아끼는 물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선생님이 아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끼는 사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가족과 친구요. 가족, 자딩. 예, 친구, 친구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귀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하다, 귀중하다. 허이 종류, 비슷해요. 근데 소중한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비슷해요. 자, 따라하세요. 가족과 친구요. 가족과 친구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친구는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이에요. 예,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 가족과 친구예요. 여러분은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아끼는 사람이 엄마예요. 예, 저는 아끼는 사람이 엄마예요. 또는 저는 아끼는 사람이 예, 아빠예요. 뭐 아버지예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문장은 이 가방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뚜이 가방인데. 자, 이 가방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가장 아끼다. 아까 배운 것 중에 예, 있어요. 가장은 트녀다. 예. 제일 아끼는 물건이야.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제일 아끼는 물건이야. 자, 이 시계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내가 가장 제일 아끼는 물건이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쓸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자, 무엇이든지 너무 아끼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불러요. 자, 무엇이든지 까이지나오. 자, 무엇이든지 너무다. 너무는 여기서 뭐예요? 과의 뜻입니다. 예. 너무 아끼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불러요. 예, 구두쇠라고 고이 불러요. 자, 따라하세요. 구두쇠. 이제 구두쇠. 예. 한국에서 구두쇠 하면 너무 아끼는 사람이에요.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예. 너무 아끼는 건 예,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아끼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불러요. 예, 구두쇠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무엇 무엇을 아껴 쓰다, 아껴서 사용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물과 전기를 아껴서 씁시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물과 전기를 아껴서 씁시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물과 전기를 아껴서 씁시다. 물과 전기를 아껴 사용하자. 아껴 쓰다. 자, 물은 뭐예요? 예. 전기는 예. 예. 물과 전기를 아껴서 씁시다. 예. 비엔. 늘어가. 예. 그래서 물과 전기를 아껴서 씁시다. 요즘에 예. 요즘에는 물이 모자라는 나라가 많아요. 예, 물이 모자라는 나라가 많아요.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은 아마 예, 베트남은 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물이 많은 나라예요. 예, 근데 한국은 물이 모자라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해요. 예, 물을 아껴 써야 해요. 그다음 보세요.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말하다. 예, 언제나 말하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 예,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돈은 아껴 써야 해요. 그죠? 그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예. 자, 물건은 아껴 써야 해요. 예, 물건은 아껴 써야 해요. 예. 교실 안에 물건을 아껴 써야 한다고. 자, 교실 안에 컴퓨터, 예, 또 책상, 의자, 예, 아껴 써야 돼요.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예, 교실의 물건을 아껴 써야 한다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예,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 하거든요. 자, 뭐뭐 하거든요. 우리 배웠어요. 그죠? 뭐뭐 하거든요. 위의 뜻이 있습니다. 예. 자, 왜 밥을 먹어요? 딸싸왕꺼, 왜 밥을 먹어요? 비도 배고프거든요. 예, 배고프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비의 뜻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예, 벌써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왜 학교에 안 가세요? 수업이 없거든요. 백화점에서는 옷을 안 사요. 시장보다 비싸거든요. 선생님, 다음 문제. 나는 이 세탁소를 좋아해요. 싸고 친절하거든요. 자, 보세요. 벌써 자요? 예. 자다는 뭐예요? 예. 자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는 주무시다 씁니다. 주무시다. 자다, 주무시다 똑같아요. 벌써 자요? 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보이죠? 남자 할래 진저. 예, 지금 8시, 9시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요? 그러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예, 비응얼마이 예, 우무자의 썸.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예. 그다음 보세요. 왜 학교에 안 가세요? 예, 딸싸콤 됐죠? 왜 학교에 안 가세요? 수업이 없거든요. 예, 비콩걸럽 홈날 예, 오늘 홈날이 오늘 수업이 없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수업이 없거든요. 예, 수업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 보세요. 백화점에서는 옷을 안 사요. 백화점, 예, 백화점에서는 옷을 안 사요. 시장보다 비싸거든요. 자, 백화점에서는 옷을 안 사요. 왜냐하면 시장보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 응열라 종이야. 똑같아요. 예, 시장보다 비싸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이 세탁소를 좋아해요. 이 세탁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싸고 친절하거든요. 싸다, 예, 비싸다, 친절하다, 뜻대, 예, 설라, 주다오, 예, 주인 아저씨가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탁소를 좋아해요. 예,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예, 깍겜 딸싸 합딩한.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예,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표현 네 번째입니다. 어디엔가, 어디에선가. 자, 어디엔가, 어디에선가. 예, 콩비진 싹 잘 모르지만, 어디엔가 있어요. 예. 선생님이 보이죠? 꽨.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엔가 있어요. 예, 어디에선가 있어요. 자, 홈나이 값, 네, 못잉어이. 꼰짤. 오늘 선생님이,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홈날라 더디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아마 어디에선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어디에선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콩백진 싹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디에선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요.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예,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이 세상 어디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도장을 어디엔가 잘 두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저 사람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예, 들었어요? 예,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엔가, 이 세상 태저야. 예, 이 세상 어디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다, 엠틱.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세상 어디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틱, 엠. 그니까, 내가 좋아하다. 예, 엠, 틱. 그니까, 나를 좋아하다. 예. 칸녀, 달라요. 자, 이 세상 어디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보세요. 그 도장을 어디인가 잘 두었는데, 어디인가 잘 두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예, 콤띵드. 지금 못 찾겠네요. 저 사람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보다, 만나다, 쌤. 예,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예, 생각이 안 나는군요. 콤비치 인싸 잘 모르겠어요. 예,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자, 예, 어디에선가, 어디엔가, 예, 어디엔가,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예,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예,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진사 지금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예,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콩백진사 키나오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뭐뭐
두다, 뭐뭐 아오 두다. 자, 어디 어디에 두다. 자, 연필을 책상 위에 두다. 예, 책상 위에 두다. 예, 알겠습니까? 자, 이거 책을 책상 위에 두다. 뭐뭐 어디에 두다 있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내일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추석 때 고향에 가려면 기차표를 미리 사둬야 해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둘 테니 걱정 마세요. 됐습니다. 보세요. 내일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손님은 뭐예요? 카가. 예.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미리는 뭐예요? 쩍? 예. 자, 음식을 미리, 예, 준비해 두었어요. 준비해 두다, 준비해 놓다, 예,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예, 준비하다, 지금은 음식이, 음식 준비가 했죠. 끝났어요. 벌써 음식이 다 준비해 두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추석 때, 쭝투, 키 쭝투, 고향에 가려면 기차표, 네, 예, 예, 떠와, 기차표를 미리 사둬야 돼요. 미리, 쩍, 예, 미리 사둬야 돼요. 예, 미리 사둬야 돼요. 미리 사두다, 미리 예약해 두어야 해요. 예약해 두어야 해요. 다 쩍, 예, 예약해 두어야 해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둘 테니, 비행기 자리,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둘 테니 등놀란 걱정 마세요. 네, 걱정 마세요. 자, 뭐뭐와 두다는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보세요. 돈이 필요할 테니까, 돈이 필요하다, 비컨텐, 네, 돈이 필요할 테니까 은행에서 돈을 좀 찾아 놓으세요. 돈을 찾아 놓다, 네, 찾아 두다, 찾아 놓다. 여기에서는 이 응용할 종류와 똑같아요. 네, 돈을 찾아 두다, 찾아 놓다. 자, 연필을 책상 위에 두다. 연필을 책상 위에 놓다. 이 응용어 종류와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식당에 자리를 예약해 놓겠어요. 예약해, 두겠어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약해 두겠어요. 예약해 놓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연습 가겠습니다. 연습.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데, 어디 보냐면, 예, 83쪽 보세요. 예, 땀머리 봐. 예, 83쪽 보세요. 자, 안경이 있다, 찾다, 안 보이다. 이렇게 썼을 때 문제 보세요. 안경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자, 여기 지금 뭐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 자, 동뜨, 예, 할라, 딘뜨. 예, 자, 애직티브나 버브가 왔을 때도 똑같이, 예, 뭐뭐 해도, 아무리 뭐뭐 해도, 예, 뭐뭐 하지 않아요. 쓰는 표현인데, 자, 문제를 보세요. 저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예,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을 알아요? 이런 뜻이죠. 이름을 알아요. 이름이 생각나다. 캉녕. 예, 자, 예, 스진 캉녕. 예, 이 응열라 종녕. 알겠습니까? 자, 짤로이 테나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저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 번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막주응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요.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사전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꼭 사야 해요? 사전이 비싸다. 사전은 뭐예요? 예, 드딘. 예, 그러니까 사전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꼭 사야 해요. 자, 짤레 테나오. 자, 뭐뭐 해도 막주 아무리. 예,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리 비싸도 꼭 사야 해요. 다시 한 번만요. 아무리 비싸도 꼭 사야 해요. 자. 아무리 비싸도 꼭 사야 해요. 예, 아무리 비싸도 꼭 사야 해요. 예, 막주 샐러드 이마 파일. 예, 무어 사야 해요. 그 다음 보세요. 한국어 듣기가 어때요? 자, 듣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 많이 했죠? 듣다, 듣기, 네. 예, 자, 한국어 듣기가 어때요? 선생님, 한국어 듣기가 어때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만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막중. 예, 아무리 들어도 콩희우진 싹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연습 두 번째 볼게요. 자, 저녁에 손님이 오다, 방을 청소하다, 방을 청소하다. 예, 예. 자, 보세요. 저녁에 손님이 오실 텐데 어떡하지요? 뭐뭐 할 텐데 어떡하지요? 테나오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요?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예, 태우고 따라하세요. 어떡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 걱정 마세요. 등 놀랑. 내가 미리 방을 청소해 둘 테니까요. 뭐뭐 할 테니까요. 예, 무슨 뜻이 있을까? 예, 똑같아요. 이 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는 쩍 방을 청소해 둘 테니까요. 등 놀랑 걱정 마세요. 예, 문장 보세요. 기차표를 구해야 할 텐데 어떡하죠? 어떡하지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기차표 떠와 기차표를 구하다 기차표를 사다 예매하다 똑같아요. 자, 문장 어떻게 될까요? 짤레 테나. 예, 선생님 기차표를 구해야 할 텐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표를 사둘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표를 사둘 테니까요. 표를 사둘 테니까요. 예, 뭐뭐 할 테니까요. 예, 비의 뜻입니다. 여기서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아이들이 배가 고플 텐데 배가 고프다. 예. 어떡하죠? 어떻게 하지요? 자, 선생님 아이들이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둘 테니까요.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둘 테니까요. 등 놀란 걱정 마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영화표 사기가 어려울 텐데 어떡하지요? 어떡하죠? 예. 자, 선생님 영화표 사기가 어려울 텐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예약해 둘 테니까요. 예약해 둘 테니까요. 제가 미리 다 찍어가. 예약해 둘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새 가방을 샀네요. 네,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뭐뭐 했거든요도 다 비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 가방을 샀네요. 누이 뭐야? 예. 내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나이 비 무어머이. 그래서 새로 샀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문장을 보세요. 비즈. 자,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예. 자, 짤레테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수료식에서 상을 탔거든요. 다시 한 번만요. 수료식에서 상을 탔거든요. 상을 타다 배웠어요. 상을 두 개나 받았거든요. 예, 우리 배웠죠. 상을 두 개나 탔거든요. 배웠어요. 기분이 좋아요. 예, 왜요? 수료식에서 상을 탔거든요. 예, 따이싸. 왜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피곤해 보이네요. 자, 선생님 피곤해 보이네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또, 예. 오늘은 조금 늦게 왔네요. 선생님, 오늘은 조금 늦게 왔네요. 예, 늦잠을 잤거든요. 늦잠 자다, 늦게 일어나다. 예, 늦게, 예, 잠을 자, 예, 늦게 일어나다 뜻입니다. 자, 자, 그 다음 보세요. 꽃을 샀네요. 예, 오늘 우리 선생님 생일이거든요. 예, 오늘 우리 선생님 생일이거든요. 이거 생일 케이크인 것 같아요. 예, 생일 케이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 생일이거든요. 딸비, 무어, 호화, 꽃을 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숙집이 어때요? 자, 뭐뭐 합니다만, 예. 아주머니는 좋습니다만 학교에서 졌사 너무 멉니다. 또 반대말은 뭐예요? 학교에서 너무 건 가깝습니다. 예, 자, 비주 예문 보세요. 한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한국 생활이 예, 싱크와 한국 테나오. 자, 짤라이 테나오. 선생님 한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한국 생활이 재미있습니다만 가끔 베트남이 그립습니다. 한국 생활이 재미있습니다만 가끔
베트남이 그립습니다. 그립다, 요. 네, 베트남이 가고 싶다, 그립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한국 음식이 어때요? 한국 음식이 맛있습니다만 베트남 음식을 더 자주 먹습니다. 한국 음식이 비싸거든요. 자, 한국 음식이 어때요? 음식이 맛있습니다만 베트남 음식을 더 자주 청수엔 안 먹습니다. 한국 음식이 비싸거든요. 한국 음식이 비싸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몇 책에 나와 있냐면, 자, 86쪽. 땀모의 싸워. 자, 6월에 쓴 돈과, 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6월에는 돈을 하숙비. 자, 이거 다 비는 하숙비, 비의 뜻입니다. 하숙비 30만원. 식비 7만원. 교통비, 자통, 예, 45,000원. 책값 5만원. 옷값 10만원, 전기요금 2만원, 전화요금 2만원, 수도요금 7천원, 신문값, 신문은 뭐예요? 자, 신문값 9천원, 여행 줄릭 10만원, 문화비 비반화, 자, 문화비입니다. 자, 저금을 29,000원 했습니다. 자, 기타, 예, 번번. 자, 1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자, 7월에는 어떻게 돈을 쓰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비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작성해보세요. 예, 자, 숙제입니다. 예, 작성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